10가지 종목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예,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 알테오젠, 꿈비, 우리기술투자, 셀바스 헬스케어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아시고 계실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핫한 기업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대한제당, 루닛, 한미반도체, 금호석유, 그리고 퓨런티어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 10개의 종목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종목 하나하나씩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대한제당을 네.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최대한 좀 지연을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상 국제 원단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생산 지역에서의 뭐 가뭄이라든지 이게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면서 발생된 문제죠. 라니냐에서 엘니뇨 쪽으로 바뀌면서 일반 곡물보다 이제 소프트 곡물 쪽에 대한 생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사실상 생산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설탕이 참 많은 음식과 이런 뭐 아이템들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인데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주요 생산국에서 수출 제한 금지 이슈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요. 사실상 10월부터 수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도 여전히 그러한 기조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탕 관련된 수요와 공급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고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탕후루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이 설탕 가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설탕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초에 만약에 가격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세탁 요 세 가지 회사밖에 설탕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종목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슈가플레이션 네.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중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는 일단 좀 기대 이하의 좀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코스알엑스를 지금 경영권을 좀 확보를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증권가에서 계속적인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스알엑스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좀 박스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코스알엑스를 통해서도 이 글로벌 리밸런싱을 효과를 분명히 좀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 익스포저 쪽도 계속적인 좀 확대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이익 증대 부분들이 분명히 아모레퍼시픽 쪽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화수나 뭐 라네즈를 통해서도 지금 북미 쪽에서 마케팅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요 브랜드를 통해서 리브랜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꾸준하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월봉상의 21선을 충분히 돌파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을 만약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루닛을 들고 왔습니다. 루닛이요, 네. 네, 최근에 이제 JLK가 먼저 핫하게 트리거를 끌어주고 이제 루닛과 뷰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JLK가 거의 상승 하락전 이 밴드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상방이 많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루닛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암 종류 치료 효과에 대한 이런 뭐 또 6개의 또 발표가 있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사실상 루닛을 또 굉장히 뒤흔드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루닛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사실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루닛이나 뷰노 전부 다 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성장성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4분기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에서 이미 2,000개가 넘는 이런 가입자가 보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4분기마다 재계약을 하는 편인데 이게 재계약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이제 우리가 IT 기업들처럼 이제 한번 사용하면 이제 연 단위로 갱신하는 것처럼 룬이 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내수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해외 비중이 75%가 넘어가고 있고 여전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사 수 논란도 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와 이제 의사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콜라보도 해보고 이제 대결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진단에 대한 이런 뭐 결과치가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에 따른 뭐 시장에서 이슈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AI 의료 시장의 확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낙포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지 시점에서 이 기세를 같이 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8% 급등 나오고 있고요. 네. 이어서 최지독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에 좀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최근에 좀 기관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집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만 현재 매집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금투도 그렇고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까지도 같이 매수 물량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확실하게 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미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6개까지 좀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들이 톡톡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현재 이제 키트로다 SC 제형이 임상 3상까지도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하면서 현재 추가 CMO 선정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IV 제형 시장에서 이제 SC 제형 시장으로 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SC 제형으로 바뀌게 되면 알테오젠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긍정적인 이익 증대 부분들은 충분하게 효과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5년에 키트로다 SC 제형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약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규모의 마일스톤까지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의 주가 밸류가 또다시 재평가가 들어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좀 테르가제라든지 이제 지속형 인강성장 호르몬까지도 상업화에 대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바닥이 잡혔다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만나보고 왔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하락할 때에도 네네. 꽤나 주가가 뭐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것 같았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알테오젠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하창한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 아무래도 네.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말씀드린 네. 종목이긴 한데 오늘도 반도체 업체들이 불을 뿜고 있거든요. 뭐 HBM 쪽도 불을 뿜고 있고요. 뭐 오늘 DIT라는 종목도 굉장히 세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출입 동향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낸드 고정가도 올라가고 있고 수출 데이터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을 만약에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연 HBM을 필두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HBM에서 TC 본도 쪽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이지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었을 때도 이제 후공정 업체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아졌을 때 양수 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HBM ETF에서 한미반도체의 비중이 25%죠.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5%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이 관심도들과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뭐 EMI 차단막 실드 이런 전 세계 1위의 아이템이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DDR5라든지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공정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너무나도 좋다. 게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크게 뭐 부담 없이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부담 없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꿈비입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린 줄 몰랐어요. 이 종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꿈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출산 정책 관련으로도 주가가 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를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적인 지금 편입의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내년부터 지금 부부가 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부모 각자마다 통상 임금의 100%를 좀 지급하는 제도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꿈비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폭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에 이제 출산 휴가까지 또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육아 휴직제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저출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성을 알고 계속해서 정책 변화를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저출산 관련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단기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꿈비 같은 경우가 이제 저출산을 제외하고도 유아용품을 좀 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또 연말이 또 크리스마스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아용품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현재 지금 바닥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닥 박스권에서 대량의 좀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신규 매수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시간을 또 맞춰주셨고요. 꿈비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이 회사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 가격대가 거의 뭐 2017년, 16년 요 가격대 거의 근처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1조 이하 에 대한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좋았고 특히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호석유도 이제 어느 정도 터널이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시면 정말 낙폭 과대가 컸었던 업종에서의 좀 강한 반등 심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호석유도 한번 키높이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10월 중순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70만 주 이상의 소각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법용 화학 업체에 대비했을 때 현금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일단 증권가의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으로 보신다면 합성고무를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단이 좀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좀 단기적으로는 축소가 되는 국면인데 이러한 기조들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부분에서 이미 주가가 몽둥이를 좀 상당히 많이 맞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각종의 메리트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듣고 왔고요. 이어서 또 최준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종목인데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최근 뭐 비트코인 워낙 핫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온 부분들은 저번 주에 하창원 본부장님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이번 주에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입니다. 일단 현재 비트코인 관련주로 전반적으로 좀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계속적인 좀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3만 5천 달러까지 일단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좀 조정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큰 폭이 좀 상승폭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순위에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자 내년 1월, 2월에 좀 비트코인의 ETF 승인 기대감까지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 ETF 승인 기대감에 플러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급락폭이 굉장히 좀 강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올해 지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반감기가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폭은 여전히 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도 중장기 이평 안쪽에서 계속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땡.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역시 비트코인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인데 퓨런티어네요. 네, 퓨런티어인데 사실상 이제 뭐 이런 자동차의 이런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사실상 많은 차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카메라 모듈과 자동화 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퓨런티어가 사실상 관련된 종목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되는 회사고 그죠. 또 테슬라의 이제 비중이 좀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의 전기차 자동화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이 회사부터 이제 붐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슬라에만 납품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의 이런 카메라 모듈 나가는 것이 퓨런티어를 좀 거쳐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런 점유율이라든지 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모듈 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단계에서야 뭐 8개에서 12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개까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뭐 고화질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수요도들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높은 점유율과 이슈를 좀 같이 엮일 수 있는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가 핏단이 굉장히 좀 높죠. 우리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 비해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히 매력적이고 이익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회사 역시도 좀 구조적인 성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동차의 눈이 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어서 최준욱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은 일단 지금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이 좀 발생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아큐닉 쪽과 지금 힘스 브랜드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 쪽에 좀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부분들에 수주가 좀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미 전반기 해외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최대 매출까지도 지금 상반기에 좀 달성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하반기까지도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체성분 분석기 쪽인데 이미 지금 호우 2V사랑 21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도 일전에 좀 체결을 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인 좀 공급 계약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원격의료라든지 뭐 의료정보, 렌탈업 쪽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지금 사업 다변화 부분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적인 다변화 현상들은 충분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중장기 입병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지금 U자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위쪽에 21선과 60일선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 부근을 충분하게 돌파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 평 좀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분 뭐 공통적으로 바이오 쪽을 보고 계신 것 같고 화창 본부장님은 원유 쪽, 금호석유 네. 그리고 퓨런티어까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고요. 최진욱 팀장님은 비트코인 쪽, 네네. 암호화폐 쪽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현재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양시장에 모두 다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 상승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10개 종목 함께 정리를 해보고 또 증시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